자, 첫 번째,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인생은 원래 그냥 불공평한 거야. 시작부터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받고 시작해. 어떻게 됐던 거네. 그냥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그냥 생각해. 근데 거기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잖아. 성공 날아가 버리는 거야. 꼭 기억해. 내 책임이다. 아, 금수저들은 어쩌고 하면서 푸시.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그 탓하는 푸시 같은 마인드를 좀 버려야 돼. 다 인생 갉아먹는 생각들이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부정적 생각들이 너 되게 쉽게 나락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더 정말 그런 어떤 약한 푸시들의 투정에 대한 어떤 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할게. 어떤 삶이건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삶의 대부분은, 아니 누구든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기 정말 싫은 것들의 끝에 있거든. 성공한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걸 정말 기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야. 무언가를 할 때 세상에 대한 투정 이런 건 진짜 어린애같이 보는 거거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하는 게 모든 성공의 기본이다. 좋은 때건 나쁜 때건 모든 건 일시적이야. 형이 18살 때, 25살 때, 32살 때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도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 근데 어릴 때 친한 형이 이런 말을 해줬어.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땐 그냥 시간에 맡기라고.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 결국 어떤 것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다. 형이 말해줄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 아무튼 시간을 흘려보내. 다만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다야. 일이 잘 흘러가. 그럼 그냥 즐겨.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시간들.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나쁜 상황일 때 몰라 열심히 스트러글링해. 그거 헤쳐나가려고 파이팅 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즐겨야 할 때도 즐기지 못하고 힘들 땐 힘들어서도 못 즐겨. 그러니까 당연히 평정심이라는 건 있어야 돼. 근데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삶에는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 근데 대부분 푸시들이 이제 안 좋은 일에 집중하는 그런 푸시들이 많을 거야. 이걸 기억해. 우린 삶이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전투에서 한번 졌다고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고. 그게 내 삶을 결정짓지 않아. 당연히 나쁜 감정일 거야. 무언가를 잃었거나 실패했다는 거. 근데 그 또한 일시적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 다시 분명히 밝음이 어둠이 갔으니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여기에 내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면 감정이 날 지배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하라고. 한편은 늘보다 강한 멘탈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푸시의 얘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여자애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여자애가 뭐 딱히 뭐 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점심 먹고 쉴 때 커피 같이 마시자고 한대. 근데 푸시가 말하기를 누가 봐도 괜찮은 수준이고 내가 낮은 가치일 것 같은데 내가 시도하면 떠날 것 같아서 어떤 내색도 못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면서 얘기만 계속 들어주고 있네요. 제가 진행하면 이런 행복도 못 누릴까봐. 그러니까 형이 그동안 말한 뭐야? 친구 전략 푸시. 그러니까 마크 같은 거 미리 배웠으면 참 좋았잖아. 아무튼 여자가 나와 함께 하라는 건 당으로 봐버리고 무지 고백할 필요 없이 후서도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 일단 아니면 많은 거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 뭐야? 호구 유니버스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 여자를 원하는데 시도하면 떠날까봐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게 너한테 뭘 주는데? 삶이든 여자든 성공은 결국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다고 하자. 걔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 우리는 그 여자한테 뭘 해야 돼? 무조건 다가야 되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한테 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어떤 루틴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시도해 보는 거야. 물론 이런다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0이에요, 0. 그러니까 여자가 거절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날 쳐다볼지도 모르고 여자가 인상 쓸지도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여자한테 말 걸러 갈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리스크 지고 가는 거야. 이게 우선이라는 거야. 근데 이 리스크가 그렇게도 거대한 거냐? 리스크 지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약한 푸스들은 고작 여자한테 말하는 리스크를 지는 것도 무슨 목숨 거는 정도의 리스크를 지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떨어. 아, 형은 지금까지 살아면서 여자한테 말 건 것만 수억 번은 넘는 것 같은데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여자뿐만 아니라 삶에 성공해서 대단히 중요한 능력인데 이건 전적으로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여자든 인생이든 성공을 생각한다면 리스크는 반드시 감수해야 될 부분이야. 머물고 싶으면 피하면 되는 거고. 과한 생각은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왜 회사를 바꿨을까? 여자의 프로필이 뭘 의미할까? 여자가 왜 톡을 1시간 뒤에 보내지? 왜 2시간 뒤에 보내지? 3시간 뒤에 보내지?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너를 뭐야? 망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리고 여자가 하는 어떤 일에 자꾸 각본을 써대지 마. 그러니까 여자가 연락을 안 하고 있어. 연락이 안 오는 건데 뭐 어쩌자고. 날 보고 싶지만 어떤 큰 일을 당해서 그런 걸 거야. 소설을 쓰거나 여자가 너한테 어떤 단순한 평범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미 여자가 너한테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결혼 계획 혹은 이미 사귀고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는 푸시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거지. 절대 환상을 만들어내지 마. 마치 생각에 관한 생각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여자를 만날 땐 여자를 꼬실 때 필요한 칼리만 딱 하면 되는 거. 이 칼리를 잘 모르겠다. 근데 마카 배우면 되잖아. 형이 여자에 대한 이런 과한 상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약을 알려줄까? 밖에 나와서 여자 만나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게 사실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절박함에서 오는 거거든. 계속 여자들과 만나면서 상호작용
여성을 즐기라고. 이런 얘기하면 푸시들은 또 여자애는 너무 많이 만나는 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선생님. 여자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는 주절주절이도 많이 얘기하면서 여자에 관해서 또 순백색 동화는 버리질 못해요. 여자들은 절대 안 그래. 여자들은 엄마가 오는 남자 꼬셔로 포장해두지. 너도 정확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유일하게 푸시들이 여자에 대한 과대망상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어떤 누군가도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행복을 느끼려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거든. 어떤 코미디언 쇼를 보는데 최대한 재밌게 보려면 네가 웃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너 스스로 행복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남이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 네 삶을, 특히 SNS 허상입니다. 소셜미디어 자체로 큰 돈을 버는 어떤 업자 말고 애매하게 소셜미디어에 머물러 있는 친구도 되게 많아. 작은 관심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삶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그럼 내가 미슐랭 식당을 갖고 아니면 좋은 몸매를 갖게 됐거나 좋은 걸 샀어, 자랑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봐봐.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지, 거기에 막 내가 얼마나 SNS에서 관심 받는지 신경 쓰고 있다.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더 척을 하기 위해서 정작 진짜 나한테 중요한 어떤 개발이나 지식을 채우는 이런 행위 대신에 생산성도 없는 거기에 빠져있는 거. 더 문제는 그걸 보고 난 왜 저러지 못하지? 수천 장 사진 찍어서 하나 올려내는 건데 또 그걸 보고 또 좌절해. 진짜 바보의 바보, 멍청이들의 멍청이. 덤앤더머가 따로 없는 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인생의 성공은 내가 필요한 것에 얼마나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했는가. 네가 아무리 게임을 잘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게임의 프로들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네가 뭐 그 게임을 막 프로만큼 잘하려고 그만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잠시 즐기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뭐야 건달도 일반인도 안달. 생산성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빠짐없이 투자해. 남자에게 생산성이라고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 그건 여자, 그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생산성. 이 마카 3인일체를 얘기하는, 네가 생각하고 결국 결정하는 것들이 너를 성공자 혹은 실패자로 만든다. 인생이란 결국 네가 선택한 결정들의 연속이 보여주는 답.